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저번에 비메르 팔씨름 선수에 대한 영상이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에는 신에게 선택받은 팔씨름 선수들 100만 분의 1도 아닌 1000만 분의 1 이상 팔씨름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뽀빠이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뽀빠이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팔을 이용하는 팔씨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지금 왼쪽 선수와 오른쪽 선수의 체급차가 엄청나 보이죠? 자, 지금은 많이 알려진 올레그라는 선수인데요. 자, 지금 보십시오. 한쪽 팔만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뽀빠이와 같은 팔을 가지고 있고요. 왼팔 전문 팔씨름 선수인데 85kg 정도 되는 체급으로 무제한급 선수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줬죠. 자, 오른쪽에 세미렌코라는 선수, 러시아의 유명한 팔씨름 선수인데요. 한국의 이태경 선수가 만나서 손을 잡아보고, 아, 저 팔은 도저히 넘길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었죠. 자, 올레그 선수 특유의 울상 짓는 표정으로 팔씨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 이제 오픈 클래스인 것 같아요. 팔을 보면 날개처럼 펴진 전완근 부위가 있어요. 팔씨름에서는 아웃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팔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발달된 바깥쪽 자원의 전완근을 이용해서 주로 탑롤을 사용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세미르코 선수 쫓아가서 잡으려고 해보지만 저 특유의 큰 손과 두꺼운 팔목에서 나오는 탑롤 무브를 막을 수가 없어요. 팔만 비교해서는 절대 85kg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에 마티아스라고 한국의 스타킹에도 소개했던 선수이고요. 이 친구는 오른팔만 큽니다. 팔씨름에서 아주 유용하겠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유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서 퍼왔으니 자, 이 부분 간단히 Nobody 볼게요. knows what it's like to live with unexpected power. Growing up, I faced many challenges. 그냥 막다 Getting in터져요. the way. (웃음) 이 부분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한쪽으로만 배가 돌아. 자, 처음 보셨던 올레그 조크 선수, 그 다음에 마티아스 선수. 자, 이 선수들의 특징은 손바닥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현 세계 최강인 레반 선수의 몇년전 모습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200kg에 육박하는 이 레반 선수를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올레그 선수가요, 90kg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체중이요, 절반이에요, 절반. 제가 93kg니까 46kg 선수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레반의 체급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서 올레그 선수의 팔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팔씨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누가 와도 아마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자, 지금 손가락을 찝으면서 이제 너클을 어필하는데요. 상대 선수의 엄지손가락 첫 마디는 올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팔씨름 하실 때 상대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높여 잡으면 저렇게 힘을 잘쓸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올려잡고 당기니까 아무리 레반 선수더라도 지금 넘기질 못하고 있죠. 올레그 선수가 아까 스트랩을 요구해서 다시금 스트랩을 매고 경기를 하고 있고요. 보십시오. 레반 선수가 손목을 꺾으니까 올레그 선수의 엄지를 제압하니까 넘기지를 못하죠. 이번엔 올레그 선수가 먼저 쳐서 상대방의 손가락에 압박을 주는 본인의 각을 만들어내니까 레반 선수도 결국에는 잡질 못합니다. 자, 쭉 보시면요, 가운데 여성분이 체격이 제일 크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선수는 오른쪽 선수입니다. 터키에 있는 학생입니다. 주니어인데요. 자, 팔 보십시오. 엄청나게 큽니다. 전완근, 그러니까 팔꿈치 아래쪽으로만 큽니다. 이 친구들 특징이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손바닥도 넓고요. 자, 경기 보시면 당기면서, 돌리면서 팔씨름을 하게 됩니다. 활강하면서 팔 피면 날것 같네요. 게다가 이 친구는 아직 주니어예요. 성인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후에는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손도 커, 팔도 커.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모양과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수보다 훨씬 더큰 힘을 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상대 선수는 손을 잡고 있기조차도 힘듭니다. 마치 안 잡히는 농구공 잡고 힘쓰는 느낌일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쓰는 기술은 탑롤이고요. 돌린 힘으로 상대방의 손가락을 열어서 당기고 누르거나 미는 스타일입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되어 있지만요. 팔좀 보십시오. 저보다도 큰것 같습니다. 게다가 체급은 엄청 가벼울 거란 말이죠. 자, 왼쪽 선수
자, 팔씨름 강국 우크라이나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와, 우크라이나 선수 이거를 사이드로 받았어요. 자, 어떻습니까? 팔만 보입니다. 팔만. 왠지 부럽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할 때는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결혼식이나 이럴 때 정장을 입긴 하는데 와이셔츠에 오른팔이 안 맞아서 되게 옷을 항상 신축성 있는 걸 입거든요. 근데 뭐 저런 선수들은 이제 반팔밖에 못 입지 뭐. 보셨나요? 상당히 강력하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대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서로 안아주면서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분한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아주 간결하죠. 상대방이 돌리기 전에 엄청난 텐션으로 순식간에 끝내버립니다. 자, 이번엔 왼팔입니다. 과연 복수를 할수 있을지. 와, 버텨냅니다, 우선. 지금 손목 각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저기서 밀어 올릴 수도 있는데. 자, 왼쪽 선수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저렇게 하는 게 정말 힘이 많이 소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넘기는 사람도 많이 힘들거든요. 이 터키 선수도 앞으로의 미래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카로브 선수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촥 잠그는 거 보세요. 상대방 쳐다보면서 넘겨주고 항상 저렇게 끝나고 나서 악수와 포옹을 하는 친구예요. 자, 팔 보십시오. 보통 팔꿈치까지만 발달된 선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팔이 그냥 다 커요. 상대적으로 몸은 작아 보이지만 팔이 큰 겁니다. 근육을 억지로 불려서 키운 팔이 아니고요. 그냥 원체 저렇게 난 거예요. 그냥 신이 주신 거지. 타고난 거지. 이쯤 되면 좀 부럽기도 하네요. 자, 왼쪽에 옛날에 홍직 선수였던 제표일 선수이고요. 자, 오른쪽에 한국에 있었던 마그전 선수 날아갑니다. 날립니다. 다 날립니다. 또 날립니다. 그냥 줄줄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스타일이 마카로브 선수의 전형적인 팔씨름 스타일이고요. 본인의 신체 조건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아요. 손이 커야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선수들은 대부분 바깥쪽 아웃사이드 자원을 이용한 탑롤 무브, 즉 손목을 돌려서 상대방의 손가락을 오픈시키는 팔씨름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이 친구는 넘기는 힘, 당기는 힘, 모든 것에서 다 우월합니다. 게다가 팔씨름 센스도 좋아서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빠르고요. 자, 오른쪽 선수 연습에서 손을 잡아봤던 민다우가스 선수인데요. 저는 저 선수를 잡아보고 경량급에 대한 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던 선수죠. 미친 듯이 셉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엄청 얇아요, 팔은. 근데 나오는 힘이요.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여튼간에 손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손바닥이 두껍고요.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좀 넓은 거를 볼수 있어요. 한마디로 잡기 불편합니다. 자, 다시금 스트랩 매치로 가게 되고요. 자, 왼쪽 민다우가스 선수 각 만들어 놨지만 이번에는 마카로브 선수가 본인의 각으로 끌어갑니다. 탑롤러들은 저렇게 엄지를 제압당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끼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들은 저 각이 나왔을 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싸움 직전까지 갔었던 아슬아슬했었던 경기를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팔씨름 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감정이 격해지지 말고 정말 팔씨름 자체를 순수하게 즐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팔씨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세요.